I'm Taeyeon. Hi, I'm Momo. Hi, I'm Jonghyun. Hi, I'm Jiho. Hi, I'm Sana. Hi, I'm Mina. Hi, I'm Jui. And we are chatting with XS Hollywood. 되게 오래전에 준비했는데 이제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저희가 이번에 또 정규 3집이잖아요. 그래서 정규 3집인 만큼 또 되게 이번에 새로운 곡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영어로 된 수록곡들도 몇 개가 있고 해서 팬분들이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다양한 컨셉이 많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. 이야, 도구들이 말할 다 말했네. 아니야, 했었어. 이번에 세영이가 말했다시피 정규여가 저희가 1년 만에 나오는 정규라서 되게 저희 앨범에 보면 유닛곡도 있고 진짜 막 지효가 작곡한 곡도 있고 되게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들이 좀 많이 수록돼 있어서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이언티스트도 뭔가 트와이스의 매력을 되게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저도 좋은 것 같아요. 뭐가 있었지? 너무 많은데. 선인장이 좋은데.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. 이 선인장이라는 거기 수록곡이 있어요. 그 지연이가 네, 작곡을 해주셨습니다. 이유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저는 알고 싶지 않아랑 에스프레소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알고 싶지 않아 좋아, 맞아. 저는 나연, 모모, 채영, 유닛. 너무 새로운 맞아요. 곡이에요, 트와이스. 저도 되게 많이 들어요, 그거. 저희 유닛곡만큼 들어본 것 같아요. 네, 저도 듣겠어. 나는 그거만 건너뛰어서 이제 들어요. 아, 진짜? 어디 숨고 귀여워. 싶어. 구멍이 있다면은 들어가서 숨고 싶어. 완전을 열심히 왜요? 완전 하고 싶어 해줬잖아요.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녹음할 줄 몰랐어요. 저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알고 싶지 않아가 좋은 게 그 널 내게 담아랑 같은 그 작곡가분이잖아. 그래서 뭔가 이제 그게 그때 그 콘서트도 뭔가 생각나기도 하고 거북이 아 맞아 거북이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되게 그 분위기랑 되게 그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막 깨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각도 재보고 하지만 결국은 답이 없다. 네, 공식이 아니었다. 공부할 게 아니었다, 사랑은. 그런 내용이죠. Thank you, XS Hollywood! Check out our brand new third album, Formula of Love, and listen to our title track, Scientist.